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 저번 회사 왕동장은 무려 5억 위엔을 주고 그 짱허를 구해줬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공짜로 빌려준 거 아니고 짱허 그룹이 70%의 회사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말이었죠. 짱허가 비록 30%의 지분밖에 안 되지만 거의 8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5억 위엔을 금방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왕동장한테 5억 위엔을 다시 돌려주고 왕동장의 회사 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왕동장은 그냥 공짜로 돕는 걸까요? 네, 그럴 리가요. 왕동장 같은 장사꾼들은 믿지는 장사는 절대로 안 하는데, 비록 5억 위엔에 이 70%의 회사 지분을 일전 한 푼도 안 보태고 돌려준다 하지만 이 그동안 벌어들이게 되는 지분이 배당금이 얼마나 된답니까? 짱허가 8년 동안 부지런히 모아서 이 5억을 만들면 그때 왕동장은 원래 5억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 지분 배당금만 하여도 16억 위엔을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왕동장처럼 머리가 비상한 놈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남을 도와주면서 또 자신이 돈도 벌고 꼭 먹고 알먹기 말입니다. 그렇게 짱허가 풀려난 뒤 왕동장이 이 주머니 사정이 힘든 짱허를 대신하여서 항상 거하게 차려줬다고 하는데, 그날 짱허 일당뿐만이 아니라 그 맨날 러시아 백마에 올라타서 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뚜천과 따즈도 함께 참가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힘들면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 다크서클을 좀 보시라고요. 뭔 아직도 어린애들처럼 이 철석철석 시합까지 하면서 그런답니까? 네, 따즈와 왕동장이 나이가 서로 비슷하다고 이 누가 더 오래 철석이냐 맨날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돼 내가 이길 거야. 왕동장은 멀쩡해 있는데 그 따즈는 이미 휘청휘청해졌다고 하는데, 네, 이 왕동장은 말입니다, 이 정식으로 데리고 사는 와이프가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들 그 하얼빈에서 유명한 절세 미인들이었었는데 누구도 샤오산, 즉 첩이 신분이 아니라 이 다들 정식 와이프 신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부 일처제인 중국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첫 번째 와이프와 결혼하고 또 이혼하게 되면은 완전 남은 아니잖아요. 네, 이 전처라는 신분은 남는 건데, 또 그리고 두 번째 와이프와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7명이 전 와이프를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놈 생각엔 다들 공평하게 해주느라고 모두 다 이혼한 상태이고, 정작 이 왕동장은 돌싱 상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7명이 와이프를 맨날 돌아가며 철석철석이는 왕동장과 이 체력을 비기겠다니 따즈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술자리에서 이 이런저런 얘기가 서로 오가고 있는데, 너 뭐? 짱허, 너 동관이 지하 도박장에서 노름질을 했는데 뭐? 17억 위엔을 떼었어? 그제야 소식을 들은 뚜청이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이놈도 있는 놈이라지만 이 17억 위엔이란 그 98년도에는 누구도 섣불리 볼 금액이 아닌데, 그러자 짱허가 또 죽는 소리 제치는 거였답니다. 예, 형님, 아이고, 그때 왕동장 형님이 조언을 듣고 그만뒀어야 했는데, 아이고, 다 뭐 내 탓이죠, 내 탓. 다 왕동장 형님, 그리고 쪼웬난 형님, 저 짱허 다시 한번 잔을 올리겠습니다. 이놈이 목숨을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 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하지만 야야야, 그만해라. 이 곁에서 뚜청이 시끄럽다는 듯이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짱허야, 너 이런 일이 있으면 이 형마와 얘기했어야지. 그러자 이 술자리에 있던 놈들이 다들 휘둥그레해서 바라보는데, 짱허와 뚜청 이 둘이 오늘 처음 면목을 알게 되었는데 이거 뭔 강아지 같은 소리죠? 이 뚜청이 담배 한 대를 꼬아 물고는 따즈를 바라보는데, 저거 어떻습니까? 에? 우리 가서 그 17억 위에는 받아줍시다. 저 보아하니 짱허 아우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자 짱허가 또 놀라서 미칠 지경인데, 이 뚜청교놈 딱 봐도 20대 초반인데 이 40대 중반이 짱허를 아우아우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짱허가 제일 무서워하고 이 존경하는 쪼에난도 이놈 보고 형님 형님 하는데, 이 웬만한 놈이 아닌 건 분명하겠는데, 아이 저거 어떠냐고요? 빨리빨리 좀 대답합시다. 이 노인네 요즘 맨날 러시아 백마를 타더니 기빨렸나? 저거 어떠냐고요? 그러자 따즈가 이 손을 허이허이 졌는데, 다 듣긴다 이놈아, 소리 좀 지르지 마. 아, 피곤하다.
그봐 뭐라고? 17억 위에는 이러는데 되찾아준다고? 두정아, 너 혹시 대낮부터 이 가짜 술을 처음 마셨니? 도박판에서 잃은 돈을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겠냐 이놈아? 뭐 그렇다면 내도 맨날 가서 노름을 하다가 따면 먹고 때우면 다시 되찾으면 되겠네? 하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러자 곁에서 이 쪼에 난도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참그 이는 쯔거 말이 맞습니다. 저도 이거 하얼빈의 도박 귀신들 맨날 찾아와서 도박판에서 떼운 돈을 되찾아달라는 놈들 수두룩합니다. 그놈들이 사례금을 아무리 많이 내놓아도 1억 위엔이라 해봤자 이 내 쪼에난이 찾아가도 되찾을 수 있는 돈은 고작 해서 7,800만 밖에 안 돼요. 이젠 저도 쪽팔려서 그러한 의뢰를 안 받습니다. 이거 하얼빈도 그리 힘든데 그 멀리 광동성이라뇨. 말도 안 됩니다 형님. 네, 전에 짱허가 놈들한테 잡혔을 때 왜 외나한테 연락을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의 쪼에난이라 할지라도 그 동관에서는 먹힐 리가 없으니까 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외나 일당이 아무리 뭐 권총이고 산탄총이고 들고 쳐들어가도 그러한 도박판에서 눈이나 깜빡하겠냐고요. 그쪽의 놈들도 준비가 다 있고 어림도 없겠는데 그러자 곁에서 왕동짱과 짱허도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네, 그 뚱관이 어떠한 곳이랍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얼마까지만 해도 이 뚱관은 수컷들이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한번 놀러가서 형님들 따라 들어가 봤었는데 와, 그냥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이트 하나에 이 몸파는 아가씨가 몇천 명이 대기하는 걸 보셨습니까?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제 아무리 큰 떡집이라 해도 이 몇백 명의 아가씨도 엄청나겠는데 저희 두 눈으로 봤었는데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럼 그러한 중국 최대 도박굴과 이 중국 최대 떡집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 뚱관이란 곳이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뚱관 흑사회의 험악함은 그 하얼빈보다 추호도 밀리지 않겠는데 근데 그러한 뚱관에 찾아가서 도박판에서 떼운 돈을 내놓으라고? 저 그냥 지나가던 개가 웃겠는데. 하지만 정작 그 뚜청이 요상한 웃음은 멈추질 않았다고 하는데 됐고 쯔거 이 돈을 벌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그러자 따지도 이 휘둥그레 해지는데 돈? 돈이야 좋지. 근데 그거 무슨 수로? 에헤, 뚜청이 답답하다는 듯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아니 형님 우리 머리를 좀 씁시다. 굳이 17억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이 맨즈에 한 7억쯤은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를 한 5억 정도를 챙겨줄 게 아닙니까? 어? 아이 그래야 짱허야. 뚜청이 묻자 곁에 짱허가 그치 이 벌떠도 일어나더니 땅바닥이 되고 쾅쾅쾅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어르신. 저는 그냥 2억만 챙겨줘도 감지덕지입니다 어르신들. 짱허야 어차피 한물간 돈인데 2억이나 되돌려 받는다는 게 어딥니까? 하지만 그래도 따쯔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뚜청아 제일 중요하게는 그 돈을 어떻게 되찾아오냐 이 말이지. 아니 여기 이 자리에 누가 그만한 멘트가 있니? 너 이놈네 모서린가 하니? 이 따쯔도 살짝 욱하는 거였다는데 뭔 러시아 백마를 맨날 탔다고 내가 뭐 딸리냐 하고요. 내 아직 팔팔한데 말입니다. 그러자 뚜청이 혀를 끌끌 차는데 쯔거 우리 이 자리에 그만한 멘즈가 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광동성에서 그만한 멘즈가 되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 형님 광동성의 예상거와 친하 잖습니까? 예상거? 아이고 그러자 이 따즈가 또 갑자기 뒤통수를 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전에 이야기에서 이 건물을 사다 팔아서 1억 위엔을 챙겼을 때 어떠했었죠? 뚜청이 놈이 지가 기본 자금 2억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더니 그 왕동장한테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왕동장한테는 따즈가 멘즈가 더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뚜청이란 놈이 글쎄 절반이나 되는 5천만 위엔을 확 채갔잖아요. 날강도도 이러한 날강도가 없겠는데 이어 따즈가 얘기하는데 친兄弟 민수안장이라고 즉 친형제간일수록 이 계산은 똑똑히 해야 되는 게 아니겠니? 얘기해봐라 뚜청아 내한테 얼마를 주게? 따즈가 생각하는데 내 니놈한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냐 하고요. 그러자 뚜청 에 하는데 에이 쯔거 이 아우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뭔 개망신이랍니까? 그러한 거는 우리 먼저 결정을 내리고 단둘만 있을 때 얘기하십시오. 하지만 따즈는 개수작 부리지 말라. 여기서 똑똑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는 빠지겠다. 에이,
그러자 또 정이 어쩔 수가 없어서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형님 제가 요번에 이 통이 크게 1억 위에는 드릴게요. 형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예상그한테 전화 한 통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진 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처리할게요. 1억! 하지만 따지는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어림도 없다 이놈아. 이러자 예상그한테 5천만 위에는 남겨주고 내한테는 2억 5천을 달라. 예? 그러다 뚜청이 팔짝팔짝 뛰는데, 아니 형님은 그냥 전화 한 통만 하는 건데 형님이 2억 5천을 먹고 내는 2억입니까? 형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뚜청이 아주 억울해 죽는데, 하지만 따지는 할래 말래 안 하겠어 말고, 따지는 이제야 요 뚜청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즈거 아니 따즈 큰형님, 즈거는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니까 형님이 1억은 먹고 내 3억 5천은 먹으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 따즈는 보는 채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거 뭐죠? 돈을 찾아오기도 전에 먼저 내부에서 분열부터 챙길 꼬라지인데. 알겠습니다 즈거. 에이, 이 애들 앞에서 왜 이렇게까지? 알겠습니다 형님이 말씀대로 하시죠. 결국 뚜청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왜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뚜청은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하여 광동의 예상거든지 이 심천의 주인거든지 이러한 거무들을 다 모르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명 한 명 인맥을 늘리며 이 뚜청이 전국을 제패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따즈가 찾는다는 예상거는 과연 어떠한 인물일까요? 예상거에서 예는 그의 집안 성씨고, 싸는 셋째라는 뜻, 거는 형님이란 뜻이잖아요. 바로 예가 집안이 셋째 아들이란 뜻인데, 본명은 예쉔 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놈도 최고층 공산당 2세인데, 그럼 이놈 애비가 누구냐? 네, 그야말로 멱살을 잡고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를 하고 싶죠? 중국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텐데, 이 새 중국을 건설할 때 공로가 제일 많은 10대 개국 대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10명이 없었더라면 새 중국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10명들이 전장에서 발휘한 공로로 치면 넘버3가 바로 예제잉이라고 합니다. 그의 힘과 영향력은 그 덩샤오핑과 비교해도 이 추호도 수그리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 덩샤오핑은 이 정계 쪽에서의 거물이라면 이 예제잉은 중국 군사 방면이 10대 거물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중국은 무조건 군권을 담고 있는 놈들이 제1인데, 그러한 예제잉 대원수가 중국이 해방된 후 차지한 곳이 바로 이곳 광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예제잉이 셋째 아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베이징의 부정이랑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최고층의 인물인데, 특히 예제잉의 장남이 예쉔핑은 암암리에 숨겨진 최고의 실세, 이 중국 태자당을 이끄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자당 아시죠? 지금이 국가주석인 시진핑도 이 태자당 출신인데, 바로 이 예쉔핑이 시진핑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줬다고 합니다. 하여 이 예상권은 아직도 중국이 최고층 대우들을 노리개로 부려먹으면서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 중국 10대 원수들 중에서 또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공헌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넘버원인 허룽이라고 합니다. 이 허룽이 이야기 또 아주 기가 막히는데, 저번에 짱조린의 이야기를 이어 또 두 번째로 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전쟁 이야기인데, 짱조린은 칭마칸 산제고라는 마적부터 시작했었죠. 하지만 이 허룽은 쌍채도제를 잡고 순깡패 조직을 만들고 시작한 건달인데, 여기서 채도제란 사투리인데 바로 이렇게 생긴 칼을 말하는데, 허룽이 쌍채도제를 잡고 냅다 찍으며 다니며 이 깡패 조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천하를 제패한 이야기인데, 네, 이 말만 들어도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쌍채도제 허룽이 왜서 깡패 두목을 하다가 공산당한테 홀리워서 인민해방군으로 된 걸까요? 이 또한 그 스토리 재미나는 점인데, 나중에 허룽이 이러한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새 중국은 내 쌍채도제로 찍어서 만든 국가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딱 이 종일TV에서 풀어갈 달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직 갈 길이 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쪼에나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가 짜다이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먼저 짜다이가 제일 처음 당호의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리정광을 얻거든요. 리정광을 얻은 뒤 짜다이와 그 전에 짜다이는 그야말로 완전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리정광과 짜다이가 막 휩쓸고 다니던 이야기를 쭉 가다가 그 뒤에는 또 이 두청과 친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여 쪼에난 두청 짜다이 리정광 이렇게 네 명이서 막 날아다니는 이야기, 이 그야말로 조폭시대가 열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확히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조폭시대가 끝나고 오랜만에 이 입맛을 바꿔서 클래식 전쟁 이야기를 함 해야겠죠. 바로 구시대 깡패 조직이 강바즈 허룽이 쌍체도제로 새 중국을 만든 이야기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아직 할게 많고도 많은데, 여러분 쩌산 아시죠? 네, 타짜왕 쩌산, 이놈의 이야기는 타짜 인생과 깡패 인생이 함께 어울려진 아주 독특한 이야기인데, 그걸 또 쭉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니엘레이 기억나시죠? 전에 제가 잠깐 했던 건 니엘레이 법원 판결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지만 또 강호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죠? 그 니엘레이 이야기가 또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초스와 리정광이 강호 이야기를 안 하냐 하실 텐데, 네 여러분, 이제 종일TV 이야기를 600여편 넘게 하였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저희 실력에 만족 못합니다. 이제부터 10년 정도를 더 열심히 이야기 능력을 갈고 닦아서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을 때 그 초스와 리정광이 강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여러 구독자 형님 누님들, 앞으로도 더더욱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 기대하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